자, 이 조합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? 어떻게 만들었죠? 그냥 아 그냥 잘생긴 순서대로 해가지고 1, 2, 3등 그렇다고 할까요? 그런 거 같네. 그런 거 같습니다. 네. 네. 좋네요. 아 좋아요. 아니 지난주에 네. 세 번째 정규 앨범 네. 어노드를 발표를 했어요. 맞습니다. 네. 타이틀곡이 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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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멋있으실 거야? 계속. 아 진화를 네. 점점 하는데 아이고.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잡아먹을 기세예요. 아이고. 아유. 너무 멋있는 말씀이십니다. 아니 진짜로 지금 기세가 너무 좋아요. 아, 씨. 네.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. 네. 전 세계적인 그룹 세븐틴의 버논, 조슈아 그리고 민규 씨. 네. 야,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할 건데 제목부터 좀 세요. 독. 네. 자, 네. 어떤 곡이에요? 네, 저희 타이틀곡 독은요. 네. 그동안 세븐틴이 항상 청량청량하고 밝은 노래만 들려드렸었는데 네, 네. 조금은 저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네. 독으로 표현해서. 네 만든 곡입니다. 네네. 이 다크 섹시가 네. 그래서 나온 거구나. 두려운. 아, 네. 아니 근데 사실 그 전까지 하던 음악이랑 조금 달라졌을 때 그렇죠. 부담감 없었어요? 처음에는 그냥 좀 신기했어요. 네. 신기했어요. 예, 네.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, 네. 우리도 이제 이런 곡으로 컴백을 하는구나, 이런 곡을 타이틀곡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구나, 네. 되게 신기하고 뭔가 좀 설레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뭐. 많이 달랐던 만큼 그만큼 또 준비를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네. 솔직히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. 이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세븐틴은 되게 밝고 뭔가 이게 화이팅 넘치고 그렇죠. 에너지 넘치는 그런 팀이었는데 맞아요. 뭔가 이거 딥해지면서 좀 더 멋있는 그렇죠. 그런 네. 칼군무도 더 나올 수 있는 맞아요. 그런 무대인 거잖아요. 원래 사람한테 밝은 면도 있으면 네. 가끔은 또 두렵고 네. 약간 맞아, 좀 맞아, 맞아. 어둡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내면에 네. 묵혀놨던 네. 그런 것들을 그런 저희가. 것들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걸 끄집어낸 네. 그런 네네네. 곡이네요. 자 강나영님이 혹시 오늘 조명 두 배로 켰나요? 스튜디오가 빛이 나네요. 당연히 빛이 나죠. 자 조서연님 세븐틴의 독에 취한 사람들에게 해독할 방법을 알려주세요. 자 요 독에 취하면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됩니까? 우선은 네.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면 네. 해독 주스를 드시는 게 가장 빠른 것 같고요. 아, 그거 팔아요? 아마 네. 예.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게 있어요. 네. 저희의 데뷔 초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네. 상큼상큼 발랄발랄했던 저희를 보시면서 약간 해독하는 게 좋지 않나. 그게 좋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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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